현재 중국 내 국가대표 축구의 화두미 최고 관심사는 그와 선수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마치 쇼핑을 하듯이 유럽프로 축구 선수들 중에 귀화할 만한 선수들을 찾아 소개하고 그들의 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보도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귀화 선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이탈리아 명장 리피 감독의 중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받아들이기 위한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리피 감독은 2012년부터 2년간 고액 연봉으로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 옹다팀 감독을 역임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2016년부터 2019년에 아시안컵까지 중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합니다. 그는 그동안 23경기를 치르면서 7승 8무 8패의 성적을 거두는데 승리는 대부분 몰디브와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등 축구 저개발 국가들의 승리를 거둔 것이고 유의미한 성적은 큐티위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1대0으로 승리하며 공안증을 낀 것입니다. 이 승리는 중국에서 리피 감독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리피는 당시 중국 축구의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감 부족 때문이라 하면서 중국 축구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중국 선수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 실패 후에 감독직을 사퇴했으나 중국 축구협회는 2022년 월드컵 진출이라는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리피에게 다시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중국 축협이 제시한 것은 사상 최대의 연봉 250억 원이었지만 중국 민족의 선수들만으로는 월드컵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리피 감독은 감독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귀화 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중국 축협도 당장의 중국 선수들로만은 월드컵 진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공감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리피가 다시 감독으로 취임하고 중국 축구협회는 즉시 귀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단기적으로 귀화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피파는 무분별한 귀화 선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조건을 선정했는데요. 그것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그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5년 동안 그 국가에서 연속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프로리그 경험 선수들 중에 중국 혈통을 가진 선수는 극소수였습니다. 그 중에 아스날 유수 출신이며 아스날의 EPL 공식 경기에서 단 한 경기만을 뛰고 이적한 뒤 2부 리그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이어갔던 수비수 니코 예나리스 선수를 찾아냅니다. 그는 어머니가 중국인인 영국 축구 선수였습니다. 중국 축협은 그를 중국 리그로 데려오는데 성공하고 귀화를 설득한 끝에 2019년 중국 국적을 부여하며 역사상 최초의 중국 축구 귀화 선수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리피 감독의 원래 주문은 더 강력한 공격수였기 때문에 중국 프로리그에서 뛰는 브라질 또는 남미 축구 선수를 귀화 타겟으로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브라질과 남미 축구 선수들은 돈을 목적으로 중국에 온 것이지 중국 국적 취득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축구 관계자들은 중국 프로팀에서 고액 장기 계약을 보장하는 것을 미끼로 중국인 귀화를 유혹하는데 중국에서 5년간 뛰었던 선수들 중에 가장 처음 레이더망에 들어온 선수는 엘케손이었습니다. 브라질 리그에서 뛰던 1989년생 엘케손은 2012년에 중국 리그로 이적해 2013시즌 24골로 득점왕이 되는 등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던 브라질리언입니다. 광저우 소속으로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지만 30대 중반까지 장기 계약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2019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축구 국가대표가 됩니다. 두 번째 타겟이 된 것은 브라질의 공격형 미드필더 히카르도 굴라트.
그는 애초부터 중국 국적 또는 귀화 선수에 관심이 없었고 브라질 국대 선수로 재승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탈락하게 되자 고액 장기 계약 조건을 제시한 중국인 귀화 제의에 응하게 됩니다. 그는 2019년에 중국 국가대표 귀화 자격을 얻었고 올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예기치 않은 전세계 보건위기 환경으로 인해 브라질 리그로 넘어감으로써 피파가 규정한 귀화 선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페르난지뉴, 알렉스 테세이라 같은 유망 선수들이 2021년부터 중국 국가대표 귀화 선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리코 예나리스와 엘케손 이 두 선수들이 2019년 귀화 선수로 중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참여합니다. 이 귀화 선수들이 중국 국가대표 선수가 된 후 리피 감독이 기대했던 대로 중국 축구의 판도를 바꿀 만한 실력을 발휘했을까요?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편성에 중국은 약체 구암과 몰디브, 동남아 라이벌인 필리핀, 그리고 숙적 시리아와 같은 A조에 편성됩니다. 최종 예선으로 통과하려면 1위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2위는 되어서 다른 조의 2위 국가들과 성적으로 경합을 해야 합니다. 2019년 상반기 아시아 최약체인 몰디브와 구암의 경기에서 중국은 예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두 귀화 선수들은 이 경기에서 국가대표로 데뷔를 하고 엘케손 선수는 페널티킥을 포함해 두 골을 넣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하며 중국이 월드컵 진출을 위해 큰 날개를 달았다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라이벌 필리핀과의 경기. 중국 언론들은 승리를 기대했는데요. 귀화 선수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경기 결과가 어땠는지 하이라이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场地的情况呢也会是今天中国队需要面对的一个要给中国队的防守球员一张黄牌，二十二号。中国，埃克森，菲律宾的埃瑟里吉开大脚的时候自己也滑倒了，就还没有完全的就是把我们的这个特点发挥出来。看这个球啊。 对方确实是从身后，主要时刻这一下，这一下是很明显的犯规。而在进攻第一的，他踢得很油，无论是进攻。黄俊平，球挑起来到后脸，这球应该已经助理教练叫到了替补席上，在外围选择打门。哎，这个球的质量还是挺高的。用了这个球。 由于选择，球迷印象当中那支菲律宾队已经完全不一样。刚刚的第一点头球先解围了，菲律宾队自己传球失误，我到最后裁判罚，吃了个香，看看怎么传。好球！哎呀！ 这个球最该包抄打上那个位置没踢着，乌磊这个球漏了，对，但是王刚这个传球的变化，刚才这个球如果能脚弓稍微的能够蹭到球的话，其实就特别有威胁，不用完全发力，还有外围还有机会转身打。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다소 밀리는 중하위권 국가입니다. 영국과 브라질리언 귀화 선수를 등장시키고도 아시아 약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필리핀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월드컵 진출 꿈에 암울함이 드리우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리피가 기대하는 엘케손의 활약이 저조했다는 점입니다. 30살이 넘은 나이이긴 하지만 눈에 띄는 느린 속도에 동료 선수들 간 호흡이 맞지 않는 것이 경기 내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숙적 시리아와의 경기. 시리아는 월드컵 무대에서 중국을 중요한 순간마다 씹어먹어 14억 중국인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준 국가입니다. 이기리피오는 두 명의 강력한 귀화 선수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필사의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8分钟的比赛时间，这种位置，所以就连续争这个球。我们定的时候，叙利亚的防守队员也很紧张，他们前面应该就留着。刚刚
这球啊，你看这种球就是说你哪怕你控一下通过中场，其实这球比赛呢应该要恢复进行了，应该还是继续角球，先出底线，该换了一边。而且啊，踢到这个时候我们看啊，这个道理没道理啊，对不？按常理出牌，你让一个正义的中锋去踢边锋，他自己踢的他也别扭啊，对吧？踢的还是很努力的啊，确实。其实啊，今天叙利亚的第二个进球我们不说了，确实完全是运气。第一个这个他的最有威胁的呀，还是这个。叙利亚队员又出现了倒地啊，又开始卧槽了是吧？那对方其实已经在压腿了，这种信号就说明他们其实现在在咬着牙踢。你再兜回禁区之内。唐刚，哎呀，这头球是想点给三秒钟后的自己吗？嗯，看来是刚刚中国队罚角球的时候和主裁判争对手，既是叙利亚，其实我们都看不到球在哪。这样的传球啊，太不应该了。对方啊，一旦全收回去。이경기에서보듯이중국의귀화한선수들의활약은중국국내선수들과별반다르지않아보입니다앞선필리핀전에이어서시리아전에나타난이귀화선수들의역량을보면이들은확실히중국화가많이진행된선수들로보입니다귀화선수들을통해전력상승을꾀하고국면을개선해보려던리피감독은이경기를통해월드컵진출이불가능함을깨닫고좌절합니다그리고기자회견장에서바로중국축구감독직을사퇴합니다나는고연봉을받기때문에패배의책임을지겠다라고하고중국대표팀의플레이는열정도투지도아무것도없었다선수들이질까봐두려워할정도면내잘못이다이라고말하며돌려서선수들을비판합니다그리고는기자회견장을달아나듯빠져나갑니다아무리능력이뛰어난귀화선수라고해도축구는팀워크경기라는점에서선수들간수준과호흡이맞지않으면제실력을제대로펼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맨유와유벤투스에서뛰던테베스선수는최고연봉으로중국상하이선화로이적해서7개월간16경기4골만을기록했고돈은돈대로받은후에중국은축구에재능이없으며50년이지나도안된다라는뼈때리는발언을하며중국축구를무시하고먹튀로중국을떠나버렸습니다 K리그에서28경기26골로득점왕과 MVP 를차지했던말캉선수도중국허베이로이적했지만중국선수들의패스지원을받지못하면서미미한활약만을펼쳤습니다그는인터뷰에서한국과중국의프로리그선수들의수준차이가크다고언급했습니다중국으로이적하는유명선수들은전성기가지난선수들이많습니다그리고단지돈만보고이적해서중국축구수준을깔보고팀워크에대해서는생각을하지않는이기적인경향이있습니다이런선수들이귀화를해서중국축구발전을위해기여할거라고기대하는중국축구관계자들의발상이비현실적으로보입니다더군다나중국정부는현재거품이심한중국프로축구고액연봉자들의삭감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귀화선수가되면중국인이되기때문에이정책에해당되는대상자가됩니다연봉이삭감되면이선수들이중국축구국가대표팀에관심을갖게될까요전세계보건환경이나아지면2021년에중단되었던월드컵예선이속개될예정입니다중국팀은현재리피감독이아닌중국인토종감독으로바뀌었으며귀화한엘케소는내년32살노장이됩니다현재약체팀들사이에서2승1무1패로중간성적을거두고있는중국이시리아와필리핀을넘어월드컵아시아최종예선에진출할수있을지궁금해집니다